하는 곳은요, 갯거시 식당이라 그러는데, 갯거시라는 건 뭐냐면 바다의 것이란 뜻이에요. 갯것, 그러니까 바다의 해산물로 하는 식당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은 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말국과 성게골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 집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상적인 그 제주 사람들의 상차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이라서 가장 향토적인 색채가 짙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말하면 많이 안 먹었었어요. 제주도 옛날에는 부말이 엄청 귀하지 않고 부말이 딸려. 나는 뭐 해녀들 하고 내가 물질했기 때문에 직거래 하다 보니까 딸리진 않아. 바로바로 가져오니까. 내가 물질할 적에 우리 마을에 45명이었는데 지금은 해녀가 11명 뿐이에요. 젊은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 물질하는 사람이 딱 11명. 바다에 가서는 해와요. 해초 같은 거 이제 미역이나 토시나 몸이나 이런 거는 해다가 밑반찬 하죠. 자,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제주 사람들이 먹는 일상식의 어떤 그 밥상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는 가장 향토적인 색채가 짙은 상차림을 해주는 집이라고 했죠. 이 집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말국을 처음부터 이제 96년부터 시작한 집이어서 보말국이 아주 매력 있는 집인데 보말이 요즘 굉장히 고가, 그러니까 너무 인기를 쳐가지고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보말이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기 사장님은 보말을 계속 구해서 쓰고 계시 왜냐하면 이 사장님이 저쪽 동복이라는 마을에 해녀 일을 하시던 삼촌이시거든요. 해녀 삼촌이에요. 해녀 출신이셔서 지금도 그 마을에 해녀분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갯것이 식당이라고 한 것처럼 갯것들을 거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역시 보말이 조곤조곤 씹히는 이 맛이 참 매력있어요. 보말이라는 게 조그만 바닷고동인데, 요만한 바닷고동인데 그 속에 이 살이 요만큼밖에, 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인데 쫄깃쫄깃이라는 건 좀 큰 표정이고 이건 좀 잘근잘근 이렇게 씹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상차림에 보면 다른, 그러니까 반찬이 넉넉하지 않고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효 음식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 끼니마다 생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쌈채소. 주로 이제 배추를 많이 먹었고요. 여름에는 이제 부루라고 해서 상추를 먹었고, 깻잎, 콩잎, 그리고 뭐 새우리라고 하는 부추도 같이 쌈채소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봄 정도 가면 이제 토시라든가 이런 해초류도 쌈채소처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생채소를 먹은 지역은 사실상 제주밖에 없습니다. 밥을 싸고, 여기다 제주 사람들은 다른 것도 넣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멸젓. 멸젓이나 자유전만 넣고 그냥 바로 쌈싸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넣어도 될 만큼 젓갈의 맛이 풍부합니다. 보말국이, 보말이 잘근잘근장 씹히는 그 매력이 있다면 성게국은 말 그대로 처음 딱 들어갈 때 바다 향이 확 들어오면서 진짜 바다가 내 입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요즘에 성게국도 성게들 많이 드셔보셔서 성게 느낌을 아실 텐데 제주 성게가 좋은 게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제주 성게는 이제 보라 성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솜이라고 하는 날동 성게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는데 여기 사장님 이제 보라 성게 위주로 많이 쓰세요. 그 보라 성게가 사실 쓴맛이 별로 없고 그 차분한 느낌의 그 바다 맛, 뭐 이런 맛이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영양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리콜라겐이라든가 EPA, DHA,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 이 전부 다 어디 들었어요? 다 바다에 식재료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밥상은 이게 장수밥상이고 건강밥상이고 제주 사람들이 옛날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이 방식을 지금 다시 되살려서 이제 뭐 계속 먹을 수 있다면 우린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밥상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길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